백. 정준영에 이어 올 하반기 가요계를 접수할 또 다른 스타. 한여름의 더위를 날려줄 이 섹시한 뒤태의 정체는? 누구보다 빨리 주인공을 만나보기 위해 찾은 한 연습실. 한창 안무 연습 중인 이 익숙한 뒷모습의 주인공은? 아하, 나이스 바디의 효민이구나. 엠카운트다운 비긴즈 시청자 여러분, 네, 이번에 제 효민이가 또 지연이에 이어서 TR의 두 번째 솔로로 이제 출격을 하게 됐는데요. 농염한 막내 지연에 이어 솔로 변신을 시도한 효민. 그 신의 한 수가 궁금해지는데. 아니 그런데 누구세요? 예사롭지 않은 발재간을 보니 에이 설마. 효민아. 효민아. 무려 특수분장 작업 시간만도 총 7시간. 같은 사람 다른 느낌으로 확 달라진 그녀. 이 정도면 분장이 신의 한 수인 거 아니야? 컴백을 앞두고 효민의 감춰진 신의 한 수를 찾기 위해 끈질긴 추적을 놓지 않던 그때. 일단 여름에 정말 걸맞는 노래고요. 마침 또 제목과 가사가 핫한 나이스 바디입니다, 여러분. 네, 올 여름 자극 팍팍 시켜줄, 네, 다이어트송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저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무대에서 노력할 텐데요. 효민의 한수 나이스 바디. 이거 무대가 너무 궁금해지는데. 컴백 네 시간 전. 다 같이 나이스 바디를 위해 이렇게 네 스태프들까지 야채를 먹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스태프들. 네. 살짝 공개해 주세요. 아무도 못 보게. 효민이의 첫 무대. 가수 케이윌의 모습을 빅뱅스의 첫 콘서트 무대가 공개됩니다. 많이 지켜봐주세요.